클래식을 걷고 마지막 8강 진출자가 된 이병렬 선수 만나보겠습니다. 축하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지금 소감 어떠세요? 다 2대1로 이겨서 너무 힘들고 힘든 만큼 기분이 너무 좋아요. 아, 마지막 세트는 정말 남자다 이런 말이 절로 나왔어요. 권진 부화장로 씨 준비하고 오신 거예요? 이게 진짜 준호 형이나 성욱이 형이나 진짜 잘한 토스한테 쓰려고 아껴둔 빌드인데 너무 이기고 싶어서 썼어요. 너무 이기고 싶었던 마음이 정말 돋보였습니다. 오늘 경기 내내 굉장히 운영적인 모습에서도 탄탄한 모습이 보였어요. 오늘 경기 준비는 어떻게 하셨었나요? 그냥 평소에 레더 하듯이 그냥 제 기본기가 워낙 좋기 때문에 그냥 레더 하듯이 하자고 생각했어요. 원래 좋은 기본기가 있기 때문에 역시 8강 진출자다운 자신감 넘치는 발언입니다. 8강은 조금 더 어려울 수 있어요. 정윤종 선수예요. 각오는 돼 있으신가요? 그래도 김도호 선수보다는 쉽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괜찮을 것 같아요. 마지막으로 늦은 시간까지 엄지손을 치켜 올려가면서 응원해주신 팬들께 한 말씀 부탁드릴게요. 오늘 늦은 시간까지 힘드셨을 텐데 응원해주셔서 정말 감사드립니다. 네, 이병렬 선수에게 다시 한번 큰 박수 부탁드립니다. 네, 이렇게 해서 스웨덴 스타리그 시즌 3 마지막 8강 진출자 이병렬 선수까지 만나봤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16강전 경기가 다 끝났습니다. 김도우 탈락입니다. 전태 선수 이병렬이 올라갔습니다. 네, 정말 4조가 전부 다 치열했지만 그래도 이 클래식조만큼은 김도우 선수가 당연히 올라갈 것이다 라고 생각을 했었고요. 풀세트네요. 네. 아, 이렇게 이제 지난 시즌 결승 무대에 올라갔었던 두 명의 선수가 저격을 당할 줄은 정말 아무도 생각 못했을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뭐 최근에 김도우 선수가 기량이 나쁜 것도 아니고 상대방의 어떤 그러니까 같은 조에 또 소속된 선수들이 어느 정도 좋은 기량을 또 다른 무대에서 보여준 것이 아니었기 때문에 특히나 좀 놀라운 결과가 아닐까 싶어요. 그렇습니다. 그래서 결과적으로 이런 식의 마감이 됐고 8강 대진이 이런 식으로 완성됐습니다. 이거는 뭐랄까요? 좌측에는 프로토스 하나에 테란둘 저가나, 우측에는 프로토셋에 이제 저가나가 됐는데 이병렬을 잡은 선수가 김도우라. 이거 8강. 지금 8강 대진을 얘기하는 담당 PD의 목소리가 굉장히 미묘하게 바뀌었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어떤 감정인지에 대해서는 뭐 정확하게 말씀드리기 좀 어렵지만 여하튼 간에 뭐 좀 재밌는 구도가 만들어졌습니다. 예, 이병렬 선수가 이제 정윤종 선수를 상대로 김도우보단 좀 더 쉬운 것 같다. 이런 그 도발 아닌 도발을 했는데 과연 또 어떤 결과가 나오게 될지. 8강 일정 네. 말씀드리면 이제 오전 3선 승제로 진행되는 8강전 경기가 하루 이제 두 경기씩 저희가 기다리고 있는데요. 바로 전태양 주성국 한지원 이신영 바로 8강 첫 번째 날은 이 오전 3선 승제 두 개의 경기가 기다립니다. 굉장히 볼만하겠네요. 전태양 선수가 김도우 선수를 꺾고 올라가는 게 아니라면 주성욱 선수의 압승이 예상될 수 있겠지만 오늘 보여준 전태양 선수의 경기는 진짜 그 인생 경기였었거든요. 그래서 첫 번째 팀필드도 상당히 좀 재밌을 것 같고 두 번째 경기 과연 이시정의 알고도 못 막는 메카닉 한지원이 파괴할 수 있을지 또한 궁금해집니다. 그렇습니다. 8강 첫 번째 날 경기 다음 주 목요일 6시 30분 생방송으로 진행됩니다. 많은 관심 부탁드리겠습니다. 자, 스페너스 스타리그 시즌 3 그룹 클래식의 경기 끝으로 이제 16강전 경기가 모두 마무리가 됐습니다. 그리고 다음 주부터 이어지는 이제 8강전 경기가 여러분들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계속돼서 펼쳐지는 이런 변수 많은 이변 많은 경기 스타리그 함께해 주시길 부탁드리고 끝으로 오늘 끝까지 현장을 계속해서 지켜주신 여러분께 다시 한번 깊은 감사의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는 다음 주 이 시간에 다시 돌아올 것을 약속드리면서 여기서 인사드리겠습니다. 예선의 이승원 고인기 두 분과 함께 구해 토론 캐스터 성승원이었습니다. 함께 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Tell me how you really feel.